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풍수에서 피해야 될 이제 그때는 성살. 성살이라는 것은 이제 소리, 자동차, 소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게 있을 때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기운적인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바람, 풍살이라고 하는데 풍살도 굉장히 건강이라든지 사람 운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가 흉한 거는 피하고 또 좋은 것은 취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것은 살다 보면 좋은 게 오는 날도 있지만 안 오는 경우가 많지만 나쁜 기운 그리고 흉측한 일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것을 취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은 나쁜 것을 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다. 그러면 바람이 우리 삶의 영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한번 바람, 풍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풍수를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이나 아파트, 뭐 부동산을 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데를 선택하려고 하겠죠.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라든지 자기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지만 특히 집 같은 경우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좋은 장소를 골라야 됩니다. 사실 부동산 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하면 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자리가 명당터든 아니든 뭐 전체적으로 다 밀어 가지고 구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따지기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단지가 형성되고 아파트나 주택이 형성될 때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사실 잘 활용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 집을 지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디가 예를 들어서 뭐 지구 단위 이제 계획이 형성이 돼서 어떤 지구 재건축 들어간다 그러면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호수 그러니까 저수지가 됐든 호수가 됐든 하천이 됐든 또 공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통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우리 이제 아파트 좌향을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명당 조감도 이렇게 보면 그림만 봐도 아 이런 자리가 좀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산이 있고요, 좌우측으로 또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해서 감싸지고 앞쪽에는 이제 안산이라 그래서 남주작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포근하게 그러니까 이게 포근하게 감싸지는 게 뭐냐면 풍수에서 보면 장풍득수가 원래 풍수가 이제 장풍득수의 줄임말인데 장풍 손바닥에서 나오는 그 바람 소리가 아니고요. 바람을 좀 감춰야 된다. 그러니까 아늑하게 뭔가 감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림만 보면 좌우로 산 북쪽 다 감싸지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 화면에 오른쪽 보면 이제 물길이 들어오면서 물도 산에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또 다시 모아서 빠져나가면서 이 안산 앞쪽으로 동서로 이렇게 길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물도 이렇게 동서로 흘러가는 게더 좋은 거예요. 남북으로 흘러가는 것보다. 서울 같은 경우 한강이 동서수고 중랑천 이런 데는 남북수잖아요. 그래서 서울 한양 이렇게 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집도 마찬가지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 내 앞뒤로 건물들이 어떻게 높이 있고 그런데 사실 그 건물이 있으면 여기 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감싸지만 건물이 많으면 이제 바람길이 생깁니다. 그럼 바람길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뭐 풍수의 기본적인 이론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 풍수에 관심 있고 좋은지 얻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냥 기초적인 상식만 있어도 나쁜 걸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 조감도가 있는데 언뜻 보면 산도 있고 주변에 나무도 있고 정말로 뒤쪽에 이렇게 딱 병풍처럼 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뭐 약간의 이제 고수처럼 뭐 조그맣게 연못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걸 조성해 두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변에 산세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뭐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는 아니어서 뭐 사람이 살기에 어떤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또 주변의 아파트들이 자청용 500호처럼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뭐 그림만 봐도 아 좋게 보이네.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는 훨씬 더좀 왼쪽보다 좀 좋아 보이지만 왼쪽도 뭐 주변의 산세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사실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건데 단지 형성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조금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인데 작습니다. 앞에서 본 거, 앞에서는 뭔가 이렇게 군집이 형성돼가지고 외로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는 딱 보기만 해도 뭔지 왠지 좀 쓸쓸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도 혼자 항상 있으면 외로워 보이잖아요. 주변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놀러도 안 나가고 맨날 집 안에만 있으면 기운이 자꾸만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도 뜬금없이 어디 이렇게 딱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왠지 아파트 자체를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주변에 건물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물론 건물 사이가 너무 좁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온쪽 사방팔방에서 바람을 다 맞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좋지 않은 건데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집값도 좀 떨어지고 특히 뭐 시골 같은데 논바닥에 덩그러니 나홀로 아파트 있는 그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야, 저런 데다가 저렇게 집을 물론 옛날 마을 같은 게 동네에 이제 100가구 뭐 아니 150가구 이 정도 동네에 이렇게 리 단위로 해서 했지만 요즘은 뭐한 동에도 뭐 수십 가구씩 들어가니까 뭐 세네 개 동만 해도 옛날 한 개의 마을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이런 건 좋지가 않습니다. 뭔가 여러분들께서도 보셔도 앞에 있는 그림보다는 좀 외롭고 쓸쓸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운 쪽으로도 굉장히 좋진 않아요. 물론 요즘 이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여러 아파트는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의하기 힘들데 요즘은 또 나홀로 아파트가 그 틈새 시장으로 해서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또 좋게 평가가 돼서 이것만 또 찾아서 구매하시고 재개발을 나중에 바라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경제적인 거 그런 부분도 뭐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풍수적으로 봤을 때 사방팔방에서 자꾸만 바람을 맞게 되면 사람이건 건물이건 나무건 바위 덩어리가 다 부식되게 되고요. 결국 사람도 막 바위가 사방팔방에서 아니 바람이 사방팔방에서 몰아치면 막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얼굴도 건조해지고 피부도 다 터요. 그러면 벽이 막아주는 거 아니야? 물론 벽이 막아주긴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작은 기운이지만 먼지 쌓이듯이 쌓이면서 계속 뭔가 기운을 좋지 않게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좋은 거 취하면 좋겠죠. 하지만 좋은 거 취하지 않아도 나쁜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풍사를 피해야 되는 게 사실 풍수에서 가장 기본이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할때 아늑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을 하는 건데 풍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즉기산 즉 원래 이 기를 생기를 타야 되거든요. 좋은 자리라는 것은 그런데 이 기운은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 풍즉기산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기운이 흩어져 버리는 건데 바람이 계속해서 나게 되면 사람 건강에 안 좋게 돼요. 그리고 왜안 좋냐면 바람을 계속 맞게 되면 사람은 일기압에 맞게 생활할 수 있게끔 진화에 되어 왔는데 자기 그 기압보다 낮게 되면 그러니까 저기압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빠지게 되죠. 사람 자꾸만 바람을 맞게 돼 봐요.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들고 정신이 나중에 어질어질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바람이 계속 몰아치는 집에서 산다. 그러면 뭐 1, 2년은 괜찮겠지만 5년, 10년 장기적으로 거기 있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뇌졸중도 올수 있고 풍이라고 하죠. 원래 풍이 그 뇌졸중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골짜기에 산다든지 아니면 빌딩 풍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다 좋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뭐 그림상에 보면 앞쪽에 물도 있고 풍경 나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이제 밀집이 돼서 이제 요 정도 형태로 됐다면 좋아요. 다만 그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이제 빌딩 풍이 바람이 작용하는데 그런 부분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그래프 다른 것을 좀 차용을 했는데요. 이 빌딩이 사실 뭐 요즘 같은 경우 20층, 30층은 기본이고 높은 데는 뭐 60층, 70층 이런 데도 사람이 살잖아요. 사실 그렇게 높게 되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높이가 올라갈수록 사실 기압,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운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이렇게 빌딩 풍이 불고요. 또그 꼭대기층에는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해서 사실 아파트에서 최저층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지만 꼭대기층 그러니까 층간 소음 그런 건나 싫어. 그래서 뭐 펜트하우스처럼 꼭대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풍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겠지만 건강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 또 너무 높은 데 살면 이 땅에 자기의 영향도 받기가 힘들고요. 여러 가지 건강상이 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건강이라든지 풍수적인 기운, 안 좋은 기운을 말씀드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일하는 데도 지장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 몸이 아파지고 그러면 결국 안 좋아지는 거돈 버는 데 힘들고요. 오른쪽 그림도 빌딩이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길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그런 데는 오래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시 들르고 하루 뭐 이틀 이렇게 머무는 건 괜찮지만 뭐몇 년이고 머물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높은 빌딩, 그리고 빌딩과 빌딩이 빼곡하게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좋지는 않다. 제가 서울 테헤란로, 저도 역삼동하고 대치동 그쪽에서 10년 살았었는데, 테헤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와, 양쪽에 그냥 빌딩들이 엄청나게 그냥 빽빽하게 도로를 따라서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냥 양쪽에 빌딩들이 항공 사진을 보면 있는데 그 테헤란로 그길 도로는 사실 바람길 통로가 형성이 돼서 물론 도로니까 그나마 낫지만 그 주변에 빌딩들 뭐 계속 있으면 사람들 제가 봤을 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도 좀잘 나타나 있는데 이게 위쪽에 보면 약간 그 청색계통 연두색 이게 뭐냐면 바람이 불면서 빌딩에 부딪히면서 위로 휘감아 돌아가는 겁니다. 휘감아 돌아가. 그러다 보면 바람이 부딪힐 때 저층에서 강하게 부딪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층에서 좀 완화되면서 꼭대기 가서 확 휘감아 돌아가요. 여러분들 그 등산하시다 보면 산 능선 이런 데 가면 물론 풍경은 좋죠. 뭐 좌우측 전체 그냥 뻥 뚫려 갖고 잘 보지만 바람이 불때 결국 능선에 있으면 양 사방에서 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움츠러들고 춥고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능선 그리고 꼭대기 이런 거 좋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언덕 위에 집도 또 좋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빌딩 도심을 알아봤고, 이제 전원주택을 해서 계곡 쪽 이런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집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산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나홀로 아파트처럼 나홀로 단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집에 살게 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암 걸릴 수 있고요. 안 좋습니다. 왜냐면 뒤쪽에서 내려온 바람길 자체에 그 앞쪽으로 이 집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집에 살게 되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건강한 사람도 안 좋아지지만 특히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집에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집도 보면 여기 나홀로 아파트 여기는 주변에 나무가 너무 높아요. 주변에 나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바람은 그 막아주는 거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너무 높아서 집보다도 훨씬 높게 되면 또 음기가 강해지고 결국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줘도 그 기운 자체는 음의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이 집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바람결도 중요하고 나무가 너무 우리 집보다도 나무는 사실 지붕 높이 정도 이하로 내려와야지 이렇게 막 집을 위압감 있게 누르는 형태로 된다. 이것도 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집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뭐 나홀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진짜 난 도시의 소음도 싫고
그냥 주변에 산 이렇게 해서 나물 캐면서 아니면 텃밭 가꾸면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5년, 10년 살다 보면 지겨워서 다 나옵니다. 물론 건강도 나빠지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잘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풍수에서 제일 나쁜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풍수 자체가 장풍득수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좋은 집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집부터 피하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풍수 몰라도 나쁜 집 이렇게 쉽게 아는 방법, 큰 도로나 고속도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도 궁금하신 분, 여기 서울 인제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집들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